전투와 처신에서 모두 능했던 명장 왕전 이야기입니다. 60만 군사가 필요하다. 왕전은 빈양. 빈양은 진나라의 현 이름인데 지금 섬서성에 위치해 있는 곳. 빈양의 동향 사람으로서 어릴 적부터 병법을 좋아했으며 커서는 진시황을 섬기었다. 진시황 11년에 왕전은 장군으로 등용되어 조나라의 알열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고 9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진나라는 진시황 18년에 다시 왕전을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를 공격했으며 이듬해 마침내 조나라 왕이 항복해서 조나라 땅을 모두 평정하고 진나라에 합병시켰다. 그 다음 해에 연나라가 자객 현가를 보내 진시황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진시황은 격분하여 왕전으로 하여금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진나라의 공격에 연나라 왕은 요동으로 도망갔고 아예 이에 왕전은 연나라의 도성계를 평정하기 하고 돌아왔다. 한편 왕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왕분. 왕분은 또 초나라를 공격해서 폐주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위나라를 거쳐 항복을 받아내 위나라 땅도 진나라에 복속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이미 삼진을 멸망시켰으며 연나라 왕을 멀리 쫓아버렸고 초나라를 계속 격파하고 있었다. 지도를 많이 봤더니 이제 나도 잘 알겠네. 진나라에서 연나라를 이쪽으로 보내고 초나라를 이렇게 치고 조나라를 격파하고 그 무렵 진나라 장군 중에 이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신 나이가 젊었고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단지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연나라 태자인 단을 추격하여 마침내 단을 격파하고 사로잡았다. 이에 진시황은 그를 현명하고 용기 있는 장군으로 누구를 이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진시황이 이신에게 물었다. 과인이 초나라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으려 한다. 그런데 장군의 생각으로 몇만의 군대를 쓰면 충분하겠소? 하자 이신은 대답했다. 20만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왕전에게 질문을 던졌다. 왕전은 60만의 병사가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진시황이 못마땅해서 왕전을 비난했다. 왕장군도 이제 늙은 것 같소그랴. 어찌 그리 급이만 쏘? 이 신장군은 참으로 과당성도 있고 용감하오. 그의 말이 옳소. 그리고는 이신과 목념을 장군으로 삼아 20만 군대로 초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왕전은 자신의 의견이 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듣자 병을 핑계로 고향에 내려갔다. 이신과 목념은 둘로 나뉘어 초나라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계속해서 이신은 초나라 서쪽 지방을 공략해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목념이 이끄는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강행군했다. 이때 초나라 군대는 몰래 이신의 뒤를 추격하여 사흘 만에 휴식하고 있는 이신의 군대를 기습 공격했다. 이신의 군대는 뜻밖의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해서 7명의 장수가 죽는 등 참패를 면치 못했다. 진시황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곧장 왕전의 고향으로 쇠를 몰아 달려가 왕전에게 사과했다. 과인이 장군의 고견을 듣지 아니한 까닭에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됐소. 과인이 들으니 지금 초나라 군대가 빠른 속도로 진나라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니 장군이 비록 병들어 있는 처지지만 어찌 과인을 버릴 수 있겠소? 그러자 왕전은 이 늙은 몸은 이미 지치고 병들어 정신마저 어지러운 형편입니다. 도저히 쓸모없는 몸이오니 대왕께서는 다른 훌륭한 장군을 찾아보십시오 라며 사양했다. 하지만 진시황은 재차 간청하였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오. 과인이 잘못했으니 장군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오. 이에 왕전이 비로소 못 이기는 척 하며 받아들였다. 대왕께서 진정 이 몸을 꼭 쓰셔야지 될 형편이라면 더 이상 사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60만 군사가 아니면 안될 줄로 압니다. 좋소. 오직 그대 뜻에 따르리라. 진시황은 거듭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왕전은 60만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게 되었고, 이에 진시황은 직접 전송까지 나왔다. 이때 왕전은 진시황에게 최고로 좋은 논밭과 저택을 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진시황이 말했다. 장군은 걱정 말고 출정이나 하시오. 어찌 가난을 걱정한다는 말이오? 이에 왕전은 대답했다. 대왕을 위하여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 공이 있다 해도 결국은 봉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지금 대왕의 신임을 받고 있을 때 재산을 청해 자손의 생계를 마련해 두고 싶을 뿐입니다. 진시황은 크게 웃었다. 왕전은 출정하여 함국간에 이르러서도 다시 다섯 번이나 사자를 보내어 좋은 논밭과 저택을 청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아우, 장군님, 요구가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이에 왕전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왕은 성질이 거치고 남을 믿지 않는다. 진나라의 모든 병사를 내게 맡겨둔 지금, 내가 다른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래야 왕은 나를 믿게 되고 후환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자손을 위해 자꾸 청함으로써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면 왕은 도리어 나를 의심할 것이다. 천하통일을 이루다. 한편 왕전이 새로 장군이 되어 병력을 증강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전국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대항했다. 그러나 왕전은 초나라 군대와 대치하여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견고한 성벽만 굳게 쌓아 진지를 지킬 뿐이었다. 초나라 군사들이 자주 도발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매일 병사들을 편히 쉬게 하고 목욕을 하게 하면서 먹고 마실 음식을 넉넉히 제공했다. 그리고 때로는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사기를 북돋우기도 했다. 얼마 뒤 왕전은 사람을 시켜 병사들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 예, 돌던지기와 띠띠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전은 그 말을 듣자 그제야 무릎을 치면서 이제 됐다.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해졌으니 싸움을 해도 좋다 라고 말했다. 이때 초나라 군대는 몇 년에 걸친 도전에도 진나라 군대가 전혀 싸울 기색이 없고, 몇 번에 걸친 도전에도 진나라 군대가 전혀 싸울 기색이 없고, 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군사를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왕전은 그제야 비로소 때가 왔다는 듯이 전군을 이끌고 추격했다. 특히 힘센 장사들을 앞세운 채 공격하여 초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기수 남쪽에서 초나라 장군인 향연을 죽였다. 그로 인하여 초나라 군대는 완전히 와해됐다. 진나라는 기세를 몰아 초나라를 공격했다. 그래서 드디어 1년 만에 초나라 왕인 부추를 사로잡고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진나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세를 몰아 남쪽의 백월 땅도 정벌하였다. 그리고 왕전의 아들 왕분도 이신과 더불어 연나라와 제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마침내 진시황 26년에 천하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왕씨, 몽씨 두 집안의 공로가 가장 컸고 그 명성이 후세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몽씨 하니까 琅琊왕에서 몽통용이 생각이 나네. 몽통용. 2세 황제 때 왕전과 그의 아들 왕분은 이미 죽었고 또 몽씨는 주멸되었다. 진승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은 왕전의 손자인 왕리를 파견하여 거록송의
왕과 거록성의 조나라 왕과 장의를 포위하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이 왕리는 진나라의 명장이다. 그가 강대한 진나라 부대를 이끌고 새로 세워진 조나라를 진격했으니 조나라를 격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3대째 장군에 이르르면 반드시 쇠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왜 그런 것인가? 왜냐하면 선대에서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고 도륙하여 후대는 반드시 그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왕리는 이미 3대째 장군이다라고 말했다. 지나지 않아 항우가 조나라를 구하고 진나라의 군대를 격파하여 왕리를 포로로 잡았다. 태사공은 말한다. 옛 속담에 자도 짧은 데가 있고 치도 긴 데가 있다고 하였다. 백기는 적을 헤아려 임기응변으로 기묘한 전술을 변화무쌍하게 구사하여 그 이름만 들어도 천하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범저의 음모와 모해를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왕전은 여기 백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이게 백기와 왕전의 얘기인데 내가 백기 이야기를 하고 끊었다가 지금 뒤에 왕전을 하기 때문에 백기가 나왔습니다. 왕전은 육국을 평정한 노련하고 생각이 깊은 장군으로 진시황도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러나 그는 인의와 도덕으로서 왕을 보필하여 입국의 근본을 공고하게 하지 못하고 오로지 구차하게 죽을 때까지 안녕만을 구하고 영합하였다. 왕전의 손자인 왕리가 항우의 포로가 된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백기와 왕전은 각각 또 모자라는 데가 있었다 라고 평을 하였습니다. 잠깐 아까 자도 짧은 데가 있고 치도 긴 데가 있다 요것에 자는 길이를 재는 한 자, 두자 하는 기본 단위 약 30.3cm 치는 한 자의 일할로 촌이라고도 하는데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길이가 한 치다 약 3.3cm를 가리킨다. 요새 같아서야 센치나 미리나 거기 짧은데 긴 데가 있지 않지만 자도 짧은데 있고 치도 긴 데가 있다라는 옛 속담이 중국의 속담이 있었나 본데 이게 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나는 이걸 보면서 왜 똑같은 이렇게 생긴 길이를 그어 놓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더 짧아 보이고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런 뜻일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